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 TV의 가짜 먹방 워. 오늘의 깐데 새우 대 개. 새우 대 개. 아, 개새 특집이네요. 줄여서 말하면 개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새야? 아니 개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 개새야. 뭐 좋아해요 평소에? 개우랑 새우랑? 개죠. 개? 네. 새우가 좀 더 먹기 쉽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새우. 뭐야? 아, 난 사실 그걸 잘 판단 못해. 얘가 좋은 거 내가 따라가는 게 내가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누가 개를 먹을지, 누가 새우를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 제시어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추기. 아, 제시어 몇 번 나오는지 맞추기. 첫 번째 되겠습니다. 네. 새우. 새우. 8번. 네. 응. 9번. 네. 한 번 더 들어줄까요? 새우. 11번? 네. 아, 잠깐만! 4번? 예? 왜 이렇게 소리 나와요? 새우. 오. 아, 요 정도 응용이 안 되는구나, PD가. 저요. 0번. 아, 이상한 넌센스 퀴즈로 만들어요. 아, 넌센스 아니에요? 실제요? 그 풀면 돼요. 10번 위에요. 10번 위에요? 예. 12번. 정답! 정말 개입니다, 개. 개? 개개 옴개 꽃개 참개 붉은 말똥 개놈 개빵개 돌개 팔개 다랑개 말똥개 이게 뭐게. 아니 이거는 판단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아, 그럼 원본 들어드릴게요. 대개 옴개 꽃개 참개 붉은 말똥 개놈 개빵개 돌개 털개 다랑개 말똥개 이게 뭐게. 11번. 네.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더 천천히. 그러면 0.5배로 해야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존심 안 상하세요? 안 상해요? 자존심 없어요? 0.5배입니다. 밥 못 먹는 거 부자로 대개 옴개 꽃개 참개 붉은 말똥개 놈개 빵개 돌개 털개 다랑개 말똥개 이게 뭐게. 열세 번. 네! 아우! 12번 아까 했는데? 11번도 했고. 그러게요? 하자! 다 했어. 안 했어. 진짜? 12개. 그래요? 아, 나 12번인데 아까 전에 안 된 줄 알고 안 했거든요. 새우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새우 개개 새우 개 6번! 정답! 우와! 맞췄어!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예. 어, 아니 난 진짜 새우나 개라 사실 둘 다 어패류잖아요. 어패류가 아닌가? 갑감. 아... 갑감. 뼈가 있잖아. 뼈가 없죠. 새우 뼈 발라본 적 있어요. 진짜 안 갈게. 저 개. 개? 그럼 제가 오늘 그럼 저는 새우. 그럼 저는 개.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 이게 제 거예요? 개. 내가 뭐 했어? 꽃게. 저는 새우. 예. 오. 나 만족인데? 와, 근데 이거 죽인다. 살 봐, 살. 음료 봐. 맛있다. 꽃게찜 되게 맛있다. 나랑 똑같아. 와 죽인다. 새우빵이 그려진 새우랑 똑같이 생겼네. 꽃게찜. 구워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새우? 예. 새우 대가리를 왜 먹지?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오. 오 예스. 개는 제가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있어야 먹어요. 아, 엄마 없어? 어, 이거 근데 진짜 먹기 어렵다. 리뷰를 하기 어려운데. 그럼 유튜버들은 맛깔나게 하시던데. 뭐라 해요? 그럼 이제 먹을 때? 다양한 수식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딱 열어요. 딱 갈라요. 이렇게 살이 싹 엄청 많아 보여요. 막상 입에 넣죠? 별로 없어요, 살이. 비린내가 나요. 어, 텁텁하니 맛있네요. 새우 맛깔나게 한번 진짜 50만 유튜버 마냥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아, 그럼 푸드파이터 대회 나와서 MC를 따로 돈 주고 써요. 싸야. 잘 썼네. 잘 썼네. 새우가 새우지 뭐야 그럼. 자, 다음 음식. 어? 아, 이게 뭐야. 새우라면 대 꽃게라면입니다. 꽃게라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동사리 마냥 다 녹았거든요 지금. 근데 좀 맛있다. 새우깡면. 아, 야 근데 괜찮다. 과자의 해물 맛 있잖아요. 그게 잘 어울려지는데 약간? 나도요. 이게 녹았거든요. 꽃게랑이 녹은 거예요.
별미예요 근데. 꽃게랑 같아요. 꽃게랑이구나. 꽃게랑이 있어요 더? 리필 좀 하세요. 저 좀 과감하게 넣어볼게요. 꽃게랑. 맛있어요. 그래? 실제로 맛있어요. 이 녹는 소리가 싹 나거든요? 이 별미 완성됐거든요? 맛있는데?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난 그냥 이건 아닌데 별미? 아닌데? 살짝 역한데? 살짝 공장스멜이 나는데? 진짜 비싼 횟집에서 먹는 해물라면 있죠? 그거 먹는 것 같아요. 이만 대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어봐요. 아 근데 이거 라면 자체가 그냥 맛있을 것 같아. 자 그대로 그대로 입에 넣어. 그 다음 다 가져가. 맛있죠? 야 이거 훨씬 맛있다. 짭짤하니 맛있죠? 야 미쳤다. 토핑 추가를 해서 그래요. 야 미쳤다. 다음 갈까요? 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이게 뭐죠? 네, 게살볶음밥인데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도 맛있겠다. 진짜 무난하겠네. 새우가 맛있다. 이거 규동 씨가 좋아할 맛이에요. 후추 맛 있죠? 향기 맛. 자 가볼게요. 뭐야? 야 이거는 손으로 퍼먹는 거잖아. 근데 얼마 못 가져갔어. 그래봤자 얼마 못 가져갔어. 손만 들어 어렵다. 오야 홈술주 맛이 딱 나네. 그니까 와 진짜 맛있는데? 토핑 추가할 정리했다 야. 다음 음식 주제 돌아온 프랑스타임. 아 나 이거 알아. 이연복 셰프 식당에서 주력 메뉴로 유명한 멘보샤라는. 자 게임 뭐예요? 이번 게임은 이거 일단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몸이? 바늘과 실 세트. 이번 게임은 바늘에 실 끼우는 건데 바늘이 3개 있고 단추가 4개 있어요. 네네. 제일 빨리 연결해서 손들어 주시면 이기는 시작. 자 그럼 이거 제 거예요? 아 개부럽다. 자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3개 있으니까. 여기 바늘 있잖아요. 제가 다 한번 찔릴게요. 그럼 제가 뭔 소리예요? 먹어볼게요. 궁금해 뭐야? 통새우 버거에서 소스가 빠진 느낌. 싱거운 거 아니야 그럼? 네.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좋아할 스타일이야. 저는 짭짤하고 있는 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엄청 바삭바삭하고. 저기요. 네? 혹시 마마 보이세요? 아주머니로 언급을. 제 3의 멤버급이야 거의. 엄마 사진 이렇게 띄워줘. 출연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엄청 고소하고 엄청 바삭바삭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맞거든요 저한테. 멤버십 초장인지가 모른다. 이거예요. 오 예! 와우! 대장스맨! 와우! 새우! 와 양념 새우장도 있네? 우와! 와 헷갈린다 이거. 소꿀 따면 우와! 우와! 오 맛있어! 저는 간장 새우장! 그러니까 와, 게장보다 맛있어. 먹기가 와. 너무 좋네. 자 여기 여기 자 미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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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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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오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양념 게장? 와 웃었다. 야 이제 게장 잘하네. 여러분들은 양념 게장이 좋아요? 간장 게장이 좋아요? 대답을 하고 있냐? 아 진짜? 와 엄마 와 오 너무 맛있는데? 자 살 보이죠 살. 참 먹는 거 못 먹는 먹방이 그거네. 딱 그 느낌이야. 우리 라이브 방송 하고 나서 짠짠해. 아 짭짤해. 아, 조만간 짭짤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짭짤한 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우 대 게를 해봤는데 게를 싹 먹어보니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꽃게 라면의 맛이 따로 있고 밥도 또 따로 있고 게장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매콤하게 다가온 날이 있거든요. 와, 마피아 죽인다. 그럼. 오늘 매운맛이야. 댓글창 상태 어때 오늘? 오늘 약간 매운맛이야? 아니야, 오늘 사기 안 쳤으니까 내가. 오늘 내가 룰 지켰거든? 오늘 짭짤한 날이야.